지난 총선에서 선전에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가 당 홍보 일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와 달리 국민께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광고 대행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비었고 정문에 걸렸던 간판도 떼어졌습니다. 그 원래 있었는데 지금 뭐 간판도 없고 지금. 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택배달라고 그러고. 이 업체는 국민의당에서 11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 2,800만 원을 김수민 의원이 운영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 호텔에 건넸습니다. 광고 기획 용역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 내용은 엉뚱했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홍보 일을 한 건데 계약서에는 맥주 광고 용역을 제공한 걸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계약서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이 브랜드 호텔과 홍보 계약을 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되는 바람에 직접 계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는 총선 이후 선관위가 제출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허위 계약서를 쓰면서 오간 돈이 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갔다면 누구 책임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던 국민의당은 오늘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